비단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런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엑스트라 디스카운트 항목이 있는데 기존의 디스카운트 금액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.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디스카운트, 예를 들어서 단골 고객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에서 어쨌거나 뭐 추가적인 디스카운트가 있은 경우에는 다시 디스카운트를 조정할 수가 있죠. 이 경우에 마찬가지 if 문장을 쓸 수가 있습니다. if 문장에서 상당히 좀 글자는 작은데 이걸 제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 있죠. 여기를 보면은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 적히는 내용과 여기 적히는 내용이 같으니까 그걸 참조하셔도 됩니다. 그래도 글자가 좀 작죠. 자, 어쨌거나 if, 이 쉘이죠. 이 쉘이 만약에 yes라고 한다면은 이게 맞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3%를 더 디스카운트를 해주라 하는 거죠. 그렇죠? 아니면은 어떻게 되나요? 아니면은 그냥 그로 끝이죠. 뭐 아니면 끝입니다. 그럼 어떻게 되나요? 그러면 이제 5%가 돼야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냥 이렇게 했을 경우 어떤 경우에는 지금 이 경우 아닌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그냥 폴스가 떠버리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고쳐주는 게 타당할까요? 여기다가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대로 그죠? 그대로 이 셀이죠. 해주라고 하면 되죠. 이번에 다시 한번 드래그해서 자동 체험하게 되면은 이제는 이렇게 됐죠. 그죠? 디스카운트가 yes일 경우에는 여기다가 3%를 추가한 거고 아닌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가 온 겁니다. yes니까 추가됐고 추가된 거죠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비단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열에 대해서도 똑같이 if 문장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